한국 출란의 자생지로서 전국에서 난산업이 발전한 한평. 이곳에 위치한 한평교육지원청은 지역의 난자원을 활용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난동아리 체험활동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남교육청을 통해 들어보시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창의 체험활동 기회 제공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평교육지원청의 난동아리 체험활동. 전국에서 유일하게 실시하는 난기르기 체험활동인데요. 올해는 관내 모든 초중학교 19개 동아리, 317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며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전화 왔을 때는 이런 걸왜 하나 싶었는데 점점 하면 할수록 재밌고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됐어요. 다른 식물들에 비해 전문성이 필요한 난기르기 체험을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해 전문적인 강의와 지도를 더하며 친환경적으로 교실 환경을 꾸며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식물을 처음에 키웠을 때는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직접 심고 키워보니까 더그 키우는 재미에 빠져서 학교 생활이 즐거웠습니다. 또한 나산중학교에서는 국어 시간을 활용해 난과 관련된 시짓기, 토론하기, 삼행시 짓기 등 다양한 수업으로 난뿐만 아니라 감성을 기르는 시간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난이 예뻐가지고 뭔가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선생님들도 되게 친절하게 잘해주셔서 좋아요. 한평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지역의 자연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인성 중심의 체험 활동으로 학생들의 꿈을 가꿔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 화순에 위치한 능주고는 화순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인문학 토론과 고급 수학 강좌 등 특성화 교육 과정을 운영해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력 培양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1등급 30% 이상, 3등급 이하 0%라는 1-3 재료의 학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 과정과 방과 후 학교 수업을 수준별로 나누어 학생 스스로의 학습 역량에 따라 선택 수강을 할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화순군 인재육성 프로그램인 HN 인재육성 프로그램과 토요문화학교 또 하위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장구 지르응답 시스템을 통하여 학력뿐만 아니고 인성교육에 최선을 다하여 100대 교육과정에 선정되었습니다. 또 능주고는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학생이 필요로 하는 교육 활동을 모두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게 하고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토요 스포츠 활동과 전문 상담사 상시 예약제를 실시해 학습지도 사각지대를 최소화시켰습니다.